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석윤입니다. 여자들은 모르는 남자들의 심리, 여모남심. 그런 질문이 많이 와요. 남자들은 잘해주면 변하나요? 이건 좀 애매한 게 변한 남자들이 있고 안 변한 남자들이 있어요.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연애는 밀당이 없다, 조면 무조건 당기라고 말씀드렸는데, 무조건 당기다 보면 남자가 질려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자가 잘해주면 보답하지 못할 망정, 오히려 그걸 당연하다는 듯이 여기는 글러먹은 놈들도 있다는 뜻이에요. 남자는 어떤 마인드냐면, 내 여자친구는 내가 뭘 해도 좋아해줄 거야. 내가 다른 여자랑 술을 먹는다던가, 다른 여자랑 카톡을 한다던가, 내가 귀찮다고 연락을 안 한다던가든 뭘 해도 좋아해줄 거야. 이런 마인드는 정말 매우 very 안 좋은 생각이에요. 이런 마인드를 가진 남자친구라면 일찌감치 헤어지세요. 남자가 좋은 남자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방법은 쉬워요. 정말 미친듯이 잘해줘보세요. 잘해준 만큼 당신을 이뻐해주고, 도도룩한다면 좋은 남자고, 당신을 막대한다면 글러먹은 놈이에요. 잘해주면 보답해준 남자를 만나세요. 항상 말했듯이 연애는 사랑을 주고받는 것이지, 주기만 하면 감정봉사에 불과해요. 사랑받으면서 연애하세요.